제 8요일은 멋지고 충분한 체계기로 함께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해 드리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계속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들과 함께 이야기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어떤 인생을 마칠 때 나를 하나의 책으로 펴낸다면, 내 인생을 하나의 책으로 펴낸다면 어떤 책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책 읽기를 통해서 자기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저는 리딩스타라고 명명합니다. 이 누구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성공 신화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보다 주도적으로 보다 성공적으로 그리고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리딩스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리딩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읽기 능력입니다. 우리는 생리적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렇게 언어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 평생 동안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자기답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의미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의미 구성하는 과정, 그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다양한 멀티미디어 환경이 구축이 되면서 읽기 매체가 책 이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보다 우리가 감각적인 활동, 정보 인지를 하는 감각적 활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읽기 그 자체에 대한 흥미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책 읽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뇌는 아직까지는 종이책 읽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뇌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뇌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왔고요. 특히 읽기와 관련해서는 전전두엽을 활성화해서 읽기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전전두엽은 또한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고 제대로 분석하고 그 안에 있는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솔루션을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보다 더 전전두엽을 더 잘 쓰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권장되는 것이 바로 읽기 활동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콘텐츠는 이 전전두엽이 먼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듯이 이미지를 먼저 보게 되면서 후두엽에 먼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전두엽보다는 이 후두엽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적인 읽기에 있어서 조금 더 멀리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고 그 복잡해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 안에서 내 것을 뽑아내서 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는 보다 더 높은 고등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환경은 고등사고 능력이 필요한 환경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읽기 활동 자체를 그렇게 분석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책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은 인류의 지식과 문화를 전승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성숙, 책읽기를 통해서 개인이 성숙하게 되고 그 개인이 성숙화된 개인이 사회문화적인 원동력을 사회문화적인 발전, 혁신 이런 것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원소스로서 작용을 하게 되므로 이 책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맹률은 거의 없죠. 문맹률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아마 최고로 낮을 것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에서 성인의 실제 문맹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읽기를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맹은 훨씬 더 많다라고, 문맹은 없지만 독서맹은 많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독서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고 제대로 읽고 이게 어떤 똑같이 많이 읽고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훌륭한 업적을 내고 어떤 사람은 인류를 해야 한대,
히틀러 같은 독재자, 그 다음에 히틀러 같은 어떤 그 폭력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과를 보면 어떤 사람은 세자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백설공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떠오릅니다. 그 사과를 보는 인식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사람이고, 그렇게 저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그것은 다르게 읽는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 독서 과정 모형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기 전 중에 독서 전략이 다르고, 그 독서 전략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의미와 과정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독서 과정 모형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첫 번째 단계로서는 읽기 전의 단계로서 나는 왜 책을 읽고자 하느냐에 대한 자기 독서 동기 유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직접 경험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경험에 도로서 책을 읽게 되는데 그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한 어떤 목표의식, 그것이 바로 그 출발점을 바로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내 삶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독서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을 잘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독서의 어떠한 그 목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대 효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기대 효과는 첫 번째는 자기 역량을 강화하는 것, 즉 학습적 목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독서학회에서 크게 두 가지로 독서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학습적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 정보를 축적하고 물리적 사고력을 강화해서 어떠한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책읽기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서의 목적이기도 하고 기대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취미 오락적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 그 다음에 쉼, 그 다음에 놀이로서의 독서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읽기를 통해서 즐거움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호모 루덴스, 놀이하고자 하는,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획득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책읽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즐거움의 경험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으로 충만된 삶이 유연한 삶으로, 유연한 사고로 이어지죠. 영국의 서세스 대학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들,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한번 연구해봤습니다. 음악 듣기도 있고, 산책하기도 있고, 영화 보기도 있고. 그런데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진 것은 독서였습니다. 책 읽기. 6분 만에 68%라는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책 읽기가 굉장히 즐거움을 갖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유연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의 독서 효과, 독서 기대 효과라고, 독서의 목적, 기대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뒤에 보면 이 초입 읽는 것,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읽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감을 구현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책을 읽은 내용 그 자체가 자기 삶에 적응이 되고 그다음 실제적인 것으로 귀결되는 그런 내면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책 읽기를 의무로 읽는 경우가 많죠. 근데 책 읽기를 의무로만 읽으면 이런 내면화 과정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책 읽기를 권리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책읽기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구현해내고 싶은가 이런 지향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다음 책을 읽을 때 또 언제 어디서 읽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또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책읽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책읽기 하면 제 첫 번째 공간으로 도서관을 많이 떠오르죠. 왜냐하면 책을 만날 수 있는 만나기 위해 아주 최적화된 바로 공간입니다. 이런 도서관은 책이 어떤 공공재, 사회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의 물성을 공유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지식 정보와 감성까지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접이용, 고유일의 어떤 독서 공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이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서관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만나는 공간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욕망, 어떤 공간을 통해서 신진의 안전을 도모한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책 읽기 경험을 확장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읽느냐라고 했을 때 도서관,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관과에서는 안 되는 것이 공간 그 자체만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죠. 아무리 잘 만들어진 책이 여러 번 많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읽어주지 않으면 그 책은 생명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책 자체로의 의미는 있지만 책은 읽히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더 생생하게 숨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 독자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주인은 도서관 운영자나 도서관 그 자체나 도서관의 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 독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서관의 주인으로서 독서 주권을 얼마나 행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책을 만나는 도서관에서 책 읽기 그것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책 읽기 플러스의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어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또 만남의 장, 책과 나의 만남도 그 다음에 무언가 새로운 아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기회로 기회이자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실현한 그런 메이킹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 플러스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책 읽는 공간으로서는 책을 사유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바로 서점입니다. 그래서 책을 만나는 공간, 서점, 책방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서점을 바깥 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 바깥에 있는 서재라고, 도서관은 그렇긴 하지만 도서관은 공공재로서의 어떤 공공독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나만의 책을 가지고 오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죠. 그래서 나만의 책을 데려올 수 있는 곳, 바로 서점입니다. 서점에서 우리는 책을 발견하는 자, 그 다음에 책을 찾아내는 자, 그리고 책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자로서 뭔가 탐정처럼 내 책을 찾아다니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독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책과 나의 1대1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재, 나만의 책 공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서재, 독일의 대문호인 마르틴 발저는 인간은 사람은 그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책장에 어떤 책이 꼽혀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책과 나의 만남이 은밀하게 어쩌면 굉장히 개인화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서재. 근데 사실은 도서관, 서점, 나만의 책 공간, 서재 이런 것들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책 읽기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소와 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읽기 전에 그 과정을 먼저 기본적인 독서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제 읽는 중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법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읽기 전중이라는 기본 독서 과정 모형이 있지만 각자 읽기 전에 독서를 하기 위한 그런 활성화, 사전 활성화 작업을 더 많이 해야지 독서가 잘 유지, 책 읽기 활동이 잘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 읽은 후에 뭔가 마무리 작업을 해야지 책 읽기 활동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한테 맞는 독서 방법, 독서 과정 이런 것들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독서법과 관련해서도 일단은 지식적인 면을 갖추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리딩스타가 있는데 조선의 그 문인이자 실학자였던 이덕무입니다. 책만 보는 바보라는 별명, 간서치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책 읽기를 사랑했던 이덕무는 분석적 독서, 효율적인 독서, 다른 분야, 모든 분야와 연계하는 융복합적 독서의 대가였습니다.
자기만의 독서법이 굉장히 정밀하고 분석적이었던 그런 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득신이라고 해서 조선 효속대인가요? 그때 문인이자 시인입니다. 이분은 책 읽기를 김득신처럼 아주 분석적으로 했다기보다 꾸준하게 읽었습니다. 어떤 백이전이라는 책은 이해가 될 때까지 있는데 그게 11만 3천 번이라는 기록이 세워져 있을 정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책들을 읽어냈을 때 스승이 너는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꾸준하게 독서를 실천했던 이분은 자기만의 독서가 슬로우 리딩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독서법과 관련 전통적인 읽기 전중후의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고 싶으면 이런 전통적인 독서법과 관련된 책들을 좀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여유롭고 창의적인 독서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는 중간에 의미, 내가 떠오르는 의미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글과 그림, 도표 이렇게 자유로운 방법으로 남기는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독서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내 속에서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생각을 비교 분석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세상에 더 나은 의미를 내어놓는 거지. 이타적 책 읽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서평쓰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건 읽은 후의 방법이겠죠. 서평쓰기는 공유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타적 책 읽기의 방법으로는 독서 클럽을 참여해보시는 겁니다. 구축하고 실제로 참여하고, 그래서 어떤 지성과, 그 다음에 감성이 여러 지성과 감성이 모여서 집단 지성과 또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실 때는 이런 독서 클럽이 중요하게,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책은 굉장히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연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다양한 책들 안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보내드리고 싶은 건 고전 읽기를 추천하시라는 건데 이거는 시간의 무게를 견뎌낸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치관들이 많이 담겨있고요. 두 번째는 평생 함께하고 싶은 반려책을 한 다섯 권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쿡 하고 나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애완책의 개념의 책들도 책을 또 분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생의 끝에 있어서 나는 어떤 책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책 읽기를 추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이라면 어떤 책이 되고 싶은지, 그 멋지고 충분한 제 활용을 어떻게 채우고 싶으신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읽고 그런 어떤 혁신적인 리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차곡차곡 자기 충만한 삶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그런 리더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그것에 따른 일기를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책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멋지고 충분한 활용일이 분명히 실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